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복로장생. 안녕하세요. 복로장생 청취 여러분, 건강요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2009년 12월 8일 복로장생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아서 밖에서 활동할 수가 있는 그 정도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낮에 나가보니까요,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는 집에서 제자리 뛰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이제 나가서 좀 걷고 뛰어보고 이렇게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휴일 보내셨습니까? 일요일 저녁이고요. 12월 8일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책 한 권을 이제 새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소설가 양귀자 작가님의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보니까요, 문학과 지성 소설 명작선 12번째 원미동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판은 1987년이네요. 그리고 29세 발행이 1996년, 그리고 또 재판을 1997년에 발행하고 2003년에 또 15세를 발행을 한 거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팔리는 명작 소설인 것 같습니다. 양기자 작가님의 소설. 이 원미동 사람들은 11편의 연작 소설 중에서 오늘 읽어드릴 거는 첫 번째 소설, 멀고 아름다운 동네. 이 원미동 사람들은 11편의 연작 소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읽어볼 첫 번째 소설,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멀 원자, 아름다울 미, 그래서 원미동을 의미하는 제목이죠. 멀고 아름다운 동네, 부천시 원미동. 이름이 참 예쁜 동네 같네요. 부천시 원미동, 멀고 아름다운 동네.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자세히 나옵니다. 배경은 1980년대 겨울이고요. 부천시 원미동을 배경으로 합니다. 원미동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소시민들의 삶과 일상, 꿈이 나오는 소설이고요. 첫 번째 소설인 멀고 아름다운 동네를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날 이사하는 은혜네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은혜네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산 건데요. 부천에 18평 연립주택을 마련한 겁니다. 서울에서 전세로 들어왔던 집이 갑자기 팔리게 되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고요. 그래서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날에 부천으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 날짜와 전세금이 맞아 떨어지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값싼 전세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우연히 부천에 원미동이라는 새로운 동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원미동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전세를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시죠? 갑자기 집이 팔려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경험해보신 분들만 아는데,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팔려가지고 갑자기 이사해본 경험,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복잡한 감정이 드는 상황인데 이 소설에도 그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 얘기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급하게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쉽게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날짜도 맞춰야 되니까 전세집 가격도 전세 금액도 비슷해야 되고 날짜도 맞아야 되니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집을 사자고 결정하고 적금 해약하고 장기 대출까지 해가지고 부천으로 가서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전세를 벗어나서 자가 주택을 이제 구입하게 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하는 장면이 오늘 읽어드릴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사를 많이 해본 분들은 정말 오늘 소설 내용이 뼈에 사무치듯 다가오실 겁니다. 저도 정말 이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이사하는 장면에서 디테일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아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를 많이 해본 분들만 아는 디테일이 많이 나와요. 양귀자 작가님도 아마 이사를 좀 해보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사 디테일을 살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영하 10도의 찬바람이 부는 와중에 이삿짐을 옮기느라고 손가락 관절이 얼얼해진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건강 관련 내용이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려운 계절이 언제일까요?
추운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관절 통증을 줄이는 관절 관리법을 일단 소설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관절이 겨울에 상할까요?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추워지면요,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요, 근육, 인대, 관절이 경직되면서 몸의 유연성,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이 약해지고 손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되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겨울이 되면 기존의 관절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더욱 악화되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환자분들은 겨울에 더욱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추위로 몸 전체가 경직되고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따뜻한 날보다 겨울철에 부상이 더 쉽게 발생하죠. 그래서 겨울 되면은 낙상사고 또는 넘어지면서 실족사고로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손상돼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겨울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관절 질환이 악화되지 않고 부상도 방지할 수 있는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겨울철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관절 부상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몸이 경직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이죠. 춥다고 실내에만 있으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관절 근육 인대가 약해지고 유연성을 높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걷기나 수영, 에어로빅, 요가 같은 운동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로 선택해서 주 3, 4회에 한번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면 관절 주변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해서 관절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틈날 때마다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등을 스트레칭 해주면 관절의 유연성과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체온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온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소설에 나온 장면처럼 추운 날씨에 장시간 관절이 노출되면요, 관절 건강에도 좋지 않고 부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외출하고 난 다음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주면은 추위로 관절에 쌓인 피로를 풀 수 있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요, 햇빛을 좀 쬐어주는 것과 칼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춥다고 실내에만 있으면은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햇볕을 쬐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특히 40, 50대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는 시기이면서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에도 걸리기 쉽기 때문에 뼈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아무리 날씨가 춥더라도 야외 활동을 통해서 햇빛을 좀 쬐고요, 체내 비타민 D가 합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출이 힘들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일조량이 너무 적은 분들은 외출이 불가능할 때는 겨울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좋은 걸로 선택해서 섭취하는 것도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필요한데요. 요구르트라든지 멸치나 두부, 검은콩 같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좀 꾸준히 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염분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관절 뼈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가급적 싱겁게, 겨울일수록 더욱 싱겁게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활동 전에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길을 걷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고요, 여러가지 스포츠를 즐기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특히 그 운동을 하시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이상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몸에 워밍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겨울철 관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 관절이 손상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양기자 작가님의 멀고 아름다운 동네, 추운 겨울날 손가락 관절이 시리도록 추운 겨울날 이사하는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원미동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멀고 아름다운 동네 도입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이 소설과 함께 편안한 시간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월요일 따뜻하게 입고 한 주 잘 시작하십시오. 건강요정은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멀고 아름다운 동네" 양귀자. 들어올 때 그렸던 것처럼 폭이 좁은 문을 빠져나오는 사이 장롱의 옆구리가 또 동전만큼 뜯겨나가고 말았다. 농의 한쪽을 부여잡고 그 무게로 숨이 턱에 닿고 있던 그는 새로 생긴 흠집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상아빛으로 드러난 나무의 속살과 멋진 나뭇결의 성난 부스러기가 옛 상처보다 한결 선명하게 도드라졌을 것이란 짐작만 할 뿐이었다. 그만그만한 생채기는
10자짜리 장롱의 앞과 뒤에 이미 여러 개 있었다. 하는 수 없는 일이었다. 처음에 안타까움만 빼고 나면 생채기는 멀지 않아 세월의 또 다른 무늬로 자리 잡을 것이었다. 지척거리는 걸음과 앞으로 쏠리는 무게 때문에 그는 이내 생채기 따위를 잊었다. 가로로 누워있는 장롱은 마치 거대한 관처럼 서서히 비좁은 문을 빠져나오는 중이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틀어요. 틀어막힌 입에서 비어져 나오는 그런 목소리로 인부가 지시했고 그는 온 힘을 다해 왼쪽으로 조금 비켜갔다. 비로소 사내의 힘줄 붉어진 붉은 얼굴이 문 저쪽에서 나타났다. 엇비슷한 자세 때문에 한층 힘이 가중된 오른 손목에 경련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왔다. 금방이라도 놓쳐버릴 것 같은 소나귀의 아슬아슬함이 그를 긴장되게 했다. 생채기 없이 나머지가 완전히 문을 통과하기까지는 얼만큼 더 힘을 쏟아부어야만 하나. 이제야말로 마지막 힘까지 다 쏟아넣고 있다는 체념 때문에 그는 질끈 눈을 감았다. 목구멍 저 안에서부터 신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오려고 했다. 천천히, 천천히 뒤로 빼요. 아니, 아니, 뒤로 빼라고요. 사내는 이를 악물고 있는 듯 여겨졌다. 그는 사실 이를 악물고 있었다. 뒤로, 왼쪽으로 움켜잡고 있는 소나귀 힘이 빠져버리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스르르 손이 풀려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등허리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 더 이상은, 정말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생각으로 사내의 떼낀 목장갑을 향해 입을 열려는데 마침내 사내가 들고 있던 쪽의 바닥이 마루에 놓이면서 무게는 급격히 감소되었다. 마루까지 빼내오는 일은 어쨌든 성공한 셈이었다. 그때 사내가 마루문에 매달려 바깥을 향해 소리쳤다. 어이 장기사 일로 와봐. 농 좀 드러내자고. 준양반 힘 갖고는 안 되겠어. 장롱을 내려간 인부와 운전기사가 트럭에 기대서서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있는 게 보였다. 가파른 돌계단이 30개도 넘는 집이었다. 장롱을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진이 빠질 법한 계단이었다. 계단 밑으로는 간신히 차나 돌릴 수 있을 만큼의 공터가 있었다. 올망졸망한 것들이 의례 그렇지만 밝은 곳에 드러난 자신의 남루한 세간사례들을 보는 일은 언짢았다. 이곳저곳에 비죽이 드러나는 가난한 생활의 소도구를 애써 외면하면서 그 역시 담배를 찾아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바람이 거세어서 불을 붙이기가 퍽 어려웠다. 칼끝보다 맵고 아린 추위였다. 김장철이면 을에 휘몰아치는 본격 한파가 시작된 것은 2-3일 전부터였다. 영하 10도를 넘는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입니다. 어젯밤의 기상통보대로 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은 확실했다. 가벼운 보통이들을 들어 나르고 있던 노모가 속살이 드러난 장롱의 흠집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노모의 허차는 소리가 마당에 서 있는 그에게까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너무나 생생하여서 그는 반도 피우지 않은 담배를 구둣발로 질끈 눌러버렸다. 겹겹이 껴입은 옷과 머리를 친친 감은 목도리로 잔뜩 굼떠 보이는 어머니의 혀차는 소리는 어쩐지 섬뜩했다. 추위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섬뜩함은. 공터에 널브러져 있는 자질구레한 진보퉁이 위로 바람이 쌩쌩 몰아쳐오고 그 바람 때문에 그는 공연히 섬뜩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의 식구와 인부 그리고 운전기사 이외에 다른 일손이 없었다. 갑작스러운 이사에다가 또한 평일이어서라고 그는 생각했다. 예정된 것이고 휴일에 이사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기로는 너무나 잦은 이사였다. 이번 집만 해도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었으니까. 또 가는 겁니까? 결국은 사유를 이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야 옳았다. 조 부장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이마살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바로 두 달 전에도 그는 다음날의 결근을 변명하기 위해 부장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때도 역시 똑같은 말이 튕겨나왔다는 사실을 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다. 또 이사가요?
왜 그리 자주 옮겨요? 조 부장은 그런 식의 되물음이 버릇이었다. 왜 못하는 겁니까? 출근 시간이 8시라는 것도 잊었습니까? 영업부의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대답은 도통 나오지 않았다. 설령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있을 조 부장의 반문은 분명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죠? 이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법에 대항하여 이길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 어처구니없는 수수께끼 속에서라도 묵묵히 나아가는 외에 다른 도리는 없었다. 숨소리마저 조심하면서 그의 호흡은 어쩌면 그것조차도 이미 그의 것이 아닌지도 몰랐다. 모든 이들이 다 그렇듯이 그에게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는 가족이란 이름의 질긴 끈이 있었다. 그가 공기조차 무거운 사무실의 책상 위에서 하루를 보낸 뒤 얻게 되는 피로는 마치 목숨을 건 결투 후에 가지게 되는 피로와 똑같은 것이었다. 일주일에 6번의 결투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다. 누구든 그만큼의 피투성이 몸부림만을 소유할 뿐이니까.